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화요일 증시라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제는 오후장에요. 코스닥이 투매가 나왔죠. 물론 이제 바이오주가 하락세를 견인을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정말 전 섹터, 전 권역에 비해서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시장이 참 걱정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침장을 열었습니다만 물론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반등세 가지고는 여러분들 아마 투자 심리가 다시 이 반등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또 오늘 오후장에 어떤 장 상황이 연출이 되는지 또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장을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촉발한 이 약세 국면입니다만은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진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경제연구실장 전화 연결해서 긴급하게 경제 현황 등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원 실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자, 아무래도 미중 무역 그 갈등 중에 또 최근 들어서 불거져 나오는 게 이게 무역 분쟁을 넘어서 환율 분쟁 혹은 환율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지난주부터 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에 대한 트럼프의 코멘트가 굉장히 잦아지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하는 것도 불만이다. 또 강달러도 불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번에 이제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타겟이 중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 1차하고 2차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해서 한 500억 달러 규모의 25% 그리고 두 달 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2천억 달러 부분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인상하게 되는데 최근에 위안화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한 4% 정도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관세 인상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25%를 했는데 위안화가 달러에 대해서 25%가 인하가 돼버리면 그리고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 강경하게 발언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6월, 7월에 중국 인민은행의 어떤 외환시장 개입이 있었다고 또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환율 조작 문제를 미리 좀 방지를 하려고 트럼프가 이렇게 강경하게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뭐 달러 인덱스가 보여주듯이 위안화에 대해서만 달러가 강세는 아니고 전 세계 통화, 특별히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 우리 원화도 지금 그 권역에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달러의 일반적인 강세 현상으로 해석해야 될 여지는 없겠습니까? 중국 쪽 입장에서는 물론 미국의 의심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조작한 바가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는 게 그게 팩트고요. 예. 그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 다른 나라들의 기준금리는 이제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에서는 팩트보다는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예. 그 위안화가 약세가 됐다는 것만 이제 자꾸 지적이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예. 예.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상대방이 버락 오바마라든지 클린턴이 아니고 트럼프이기 때문에 더 그런 우려를 금융시장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물론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 당국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안화 약세 정책을 계속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트럼프는 훨씬 화가 날 거고 그런 상황이 만약에 연출이 된다면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위안화하고 원화의 상대 환율이 중요한데요. 예. 근데 원화는 무한정 약세로 가긴 좀 되게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1200원 선을 우리가 상한선으로 보는데 예. 우리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었던
케이스는 뭐 금융위기라든가 외환위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북핵 문제가 최고조로 도달했을 때 요럴 때뿐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지금 1200원 선, 지금 1100원대이기 때문에 1200원 선이 바로 위에 있고, 근데 예. 중국이, 상당폭 약세로 가게 되면, 우리 이제, 그, 가격 경쟁력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세계 시장에서. 그러니까 예. 중국 제품은 싸지고, 상대적으로 우리 제품 비싸지는. 예.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중국의 수출 제품 간의 그 경합도가 되게 치열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 수출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무역 장벽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중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위안화 약세가 우리 수출에도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다,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그 한국은행에서 하반기에 우리 금리를 그 움직이는데도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걱정들도 나오고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부양하려면 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면 금리 올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또 환율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놔둘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에서 고민이 깊어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올해 초반에도 올해 연중으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예. 인상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예. 말씀하신 이제 환율 문제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국내 내수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은행이 올해 중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는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 주변 여건들을 고려하면은 아마 올해 중에는 동결 기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동결을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원달러 약세가 더 진행이 되면 물론 수출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벌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수입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에는 또 저의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생필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정부의 경제정책하고 이렇게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최근에 수입 물가나 생산자 물가 쪽에서 이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 많이 예. 오르고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등을 해버리면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원화의 약세가 좀 제약이 있습니다. 예.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의 우려는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지금 우리가 중요시할 거는 이제 가격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수출 쪽에서. 오히려 수출 쪽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단기적으로 예.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실장님, 차이나 리스크 교역 경로를 넘어선 경제 위기 전염 가능성에 대비하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사적인 제목을 단 보고서를 최근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 중국의 자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이 휘청하는 한중 경제의 동조 현상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던 걸로 제가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까지도 좀 팁을 좀 주십시오. 일단 한국과 중국 간의 뭐 교역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예. 금융시장의 의존성이 높다는 거는 숫자로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것 예.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위험해지면 당연히 한국 경제도 위험해지는 건 분명하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수출만 해도 거의 한 30% 가까이를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그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 내수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특히 뭐 섀도우 뱅킹이라든가 뭐 기업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힐 경우 중국 경제가 버틸 수 있겠는가? 중국 정부의 입장은 버틸 수 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밖에서 판단하기에는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중국 경제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흔들린다면 한국 경제도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사점은 최근에 미중 간의 교역 전쟁에 우리가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예.
중국 쪽의 상황을 우리가 더 중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예.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중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근데 최근에 중국 정부의 모습을 보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징후를 보십니까? 중국 경제부채 간에 좀 입이 안 맞는, 예, 서로에 대한 좀 비난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어떤 무역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매긴다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발언 직후에 조치 직후에 말로 대응한 거 외에는 아직까지 그 중국 어떤 그 부처에서도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건지 혹은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실장님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미국의 공격에 대응하는 중국의 자세라든지 어떤 팀워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군요. 자, 실장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경제연구실장과 말씀 나눠봤고요. 잠시 전에 말씀 들으시고요. 후반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